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초반 이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또 그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선포자의 삶으로 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훈련 기초반 이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전도자의 삶의 본질과 근본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과 빈 곳의 현장에 다섯 기초를 중심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훈련받는 모든 우리 예언의 가족들 말씀에 집중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닫혀 있는 모든 현장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 전도자의 삶과 또 생명과 영접.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영접 메시지에 대한 어, 부분입니다. 어, 영접 그렇죠? 영접은 참 중요한데 이 영접은 어,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즉,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거는요, 절대 확산되거나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분명히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생명을 가지고 말씀 운동, 영접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죽어 있기 때문에 번져나가고 퍼지고 확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확산의 축복을 초대 교회가 누리게 된 겁니다. 초대 교회는 120명 교인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전 교인이 뭐했죠?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120명밖에 안 됐지만은 현장에는 3천 제자, 5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120명이 어떻게 3천 제자, 5천 제자를 움직이고? 세웠느냐?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한 10명 정도 영접시키면 그 10명 영접한 사람 중에 대략 한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3천 제자, 5천 제자를 일으켰으니까 초대교회는 성도 한 명이 대략적으로 한 300명 정도 영접시킨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영접시키면 한30 제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기 때문에 딱막 그대로 맞고 들어맞고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초대교회는 120명 성도들이 각각 한 300명 영접운동 일으키면서 그 안에 30명 정도 제자 옵니 그래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만큼 초대교회는 뭐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 속에서 말씀운동과 제자들이 전 현장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날마다 어,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모여서 힘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각 집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포럼과 교제, 소통 그 응답들을 날마다 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억지로 막 사람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영접시키고, 뭐 복음 전하고, 전도 뒤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 하나님이 더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과 영접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전 현장에 말씀운동이 깔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죠?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47절에 매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매일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났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이 아니고 46절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이게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린 결과 따라온 응답이 뭐죠? 47절에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요, 절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마귀는 절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디입니까?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건 집중이 아니고 뭐죠?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꽃딱 매달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딱 붙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집중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집중할 때에 참된 능력이 회복됩니다. 진짜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능력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당연히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모자라고, 다 약자였고, 다 쫓겨난 자라들이었습니다. 별벌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까지 어떻게 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 집중.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참된 누림입니다. 뭘 누리느냐? 우린 주로 하,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거 누리려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 풀이고 꽃입니다. 그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복음화의 축복, 예수 생명. 그리고 보좌화의 축복, 예수 능력.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하는 것 예수 증인 현장의 축복.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릴 때에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 늘 문제, 사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말, 현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늘 정정근근하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누리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훈련받고 집에 따라다니고 뭐 아무리 다 해도요. 사실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중요한 영적 집중 속으로, 영적 누림 속으로. 그러면 분명히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달라지고 그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응답 이전에 그렇죠? 응답 받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보다 전도 더 열심히 한 단체 많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인은요 뭐 속된 말로. 1년에 뭐 지구 두 바퀴, 한 바퀴 반 정도 걸어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왜 어느 정도만큼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도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일까요? 아니면 또뭐 어떤 선교단체는요 매일 한명 이상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도록 아예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매일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참된 지속과 누림과 기쁨과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누림 속에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섯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 다섯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내가 누리고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그 개인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다섯 기초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영접 나온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접은 왜중요하냐면요 영접은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 뭘 해결하죠? 영접은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원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창세기 3장의 문제죠. 그 원죄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재앙, 저주, 사탄 마귀 실패, 지옥권세까지.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결국 원죄, 죄값이에요.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 사람 나빠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성질이 더러워서 뭐 성격이 못 돼서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이 원죄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그게 영접의 시작입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영접은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운명, 모든 운명 사주팔자.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꼬질 한 적이 없고 나쁜 짓한 적도 없고 바르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좋은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왜 어느 날그 개인 가정에 왜 문제, 재앙, 사고, 우한 질고 왜 터집니까? 왜 재앙이 자꾸만 들이닥칩니까?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 사주 팔자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 권세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 못 바꿉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 운명에서 해방받는 시작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운명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영접은 또 뭐죠?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이번, 오늘 이 강, 두 번째 강의는요, 영접 메시지, 쉽게 말하면 영접 메시지인데, 이번 강의는 뭐 영접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십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그런 기술, 방법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잘 못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거는요, 십자가 메시지 그리는 건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중에요막 날라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십자가 메시지 그리는 거. 날고 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우리 예원교회에. 그럼 그분들이 강의해야죠. 뭐, 제가 왜 그걸 강의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근본,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방법적인 게 아니라. 그거 좀 너무 그때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유, 오늘 이 시간에 뭐, 목사님이 영접,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그거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 매일 그리잖아요. 매일 하시고 잘하는데 뭐요. 이제 그거 말고, 중요한 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생명과 영접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해서첫 번째 조금,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절대 문제입니다. 어, 이 땅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세상의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뭐죠? 절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절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형상대로 그게 사람을 만든 기준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중의 축복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무리 막그 아무리 막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성격이 더럽고 막 성질이 고약하고 나쁘고 뭐뭐뭐그래도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공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 바로 영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이렇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다섯 가지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동산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이름을 다 짓고 다 관리하고, 아담 혼자서요. 왜요? 그만한 능력을 하나 주신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신 거예요. 서밋 그러니까 우리가 막 훈련을 많이 받고 뭐뭘 많이 해서 서밋 되려고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서밋으로 만들어졌고 서밋으로 지은받았고 서밋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기고 놓쳐버리게 된 거죠.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유력한 학설은 뭐냐면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더 확실한 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니, 그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터진 거지. 성경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실패가 하는 게 아니, 어느 날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아, 뭐 내가 열심을안 해서, 뭐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 위에 있었더라. 처음부터 있었던 이 흑암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합니까?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뱀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선악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그게 죄입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사람 마귀가 무서운 존재예요. 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라니까요. 거짓말, 속인 자죠. 이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언제부터요? 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문제 아닙니다. 어 우리 남편이 뭐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뇨.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상태가 갑자기 온 거지. 이미 그 눈에 보이기 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뿌리 내리고 각인돼 있고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개인, 가정, 가문, 사회, 시대, 심지어 국가를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12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그 12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원래는 전부 다요.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고 오직 돈과 물질이 전부 다고, 오직 성공이 그 인생이 전부 다고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찾고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사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보니까 총독 옆에 박수 엘루마가 이 총독을 완전히 뒤에서 자지우지하고 막 졌다 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수 엘루마. 그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이미 성경에 저몇백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사단이 정사와 건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유력자들 뒤에는 다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서, 뭐, 이렇게 설해 보니까요. 그, 어,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로널드 데이, 어, 레이건 대통령. 그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있죠. 마가렛이라고. 그분의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어디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대통령이 순방도 가고. 어느 순방을 가야 되는데 이 영부인의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 가지 말라고, 가면 반드시 이번에 뭐 사건이 터지고 뭐 문제가 터질 거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뭐, 그럼 영부인이 얘기했겠죠,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가 겁나고 무섭고 말 듣겠습니까? 갔어요. 밀어붙였어요. 근데 진짜 뭔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영부인의 친구가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영부인의 그 친구는 사실 말하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래서 그 무속인 말을 듣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1980년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 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 성령님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총독 뒤에 박수 엘루마가 확실히 그 총독을 완전히 잡고 움직이는 거요. 예그 뭡니까 무속 무속. 사단전 16장은 뭡니까 점술. 그 그러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귀신들린 여정 점친 여정을 치유하고 고치입니다. 그 점술. 그리고 사단전 19장은 뭡니까 우상 고린도의 그큰 큰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고, 그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점수 우상. 이게 꼭 우리나라, 아시아, 동양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과 미국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서 다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속점수 우상. 그뭐 마이클 잭슨이요. 큰 공연, 뭐 하기 전에 부닥거리하고 막 굿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열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는 단한 명도 예외 없이 100%이 안에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이게 함정 올무 틀입니다. 일평생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평생 살다가 이것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올무입니다. 그게 틀이라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현장에 가면 갈수록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유광수 목사님이 뭐 개발해 가지고 뭐 공식처럼 그 초창기에는 그러죠. 뭐 불신의 상태 막 외웠잖아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막 외웠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현장에 가보면 돼요. 그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에게 외우, 아, 현장에 가보니까 이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전 성경의 현장이나 지금 현장 똑같습니다. 모습과 형태가 좀달라졌어 그렇지 그 근본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 제가 불신자를 만나고 현장에 갈 때마다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완전 잡혀있구나. 반드시 이 12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걸려있습니다. 우리 불신자 6개 상태, 이거는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목사님이 그막 청년, 공단 중심으로 청년 제자만 300명 일으키는 그 공단, 사마공단이죠. 거기서 막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일어나니까 장로님들하고 당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청년들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유광수,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그 부목사한테 다막갈것 같으니까, 지금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청년 사역, 뭐, 뭐, 현장 다 내려놓고, 어디 보냈느냐? 저 산동네에 있는 구역 하나 맡긴 거예요. 그게 무당촌이었습니다. 그 무당촌에 가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죠? 어마어마한 불신의 상태, 이 현장 보여주시려고. 거기서 무당전도 하면서, 그, 구역 자체가 한 교회가 될 만큼, 그렇게 전도운동 일으켜놓은 집회까지 안쪽에 열 만큼, 무속인들만 따로 모아서 집회 열 만큼, 그런 전도운동 속에서 뭘본 거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게 나온 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현장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한 게 아니라, 연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 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문제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요, 괜찮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한 가지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답도 뭐죠?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해답입니다.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답도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편해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얼마나 쉽습니까? 1 더하기 1 우리가 머리 나쁜 거 알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얼마나 이론이 복잡하고 교리가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딱 요겁니다. 그럼 절대 해답이 뭡니까? 그 절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절대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최고의 소식. 뭐가 최고의 소식입니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절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뭔가 배불리,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압제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뭐 인권을 해방시켜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하라고 신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그 처참한 십자가, 그 영상 다 보셨죠?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물과 모든 걸다 쏟아낼 만큼, 왜그 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권세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틀린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하면요. 예수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긴 뭘다 압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현장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실패,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이루고 성취하고 그거 해결해주는 분으로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내 남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다 듣고 다 알고 다 깨달아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접이란 무슨 말이죠? 생명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시록 3장 20절이죠. 영접.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 누굴 통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요, 돈, 지식, 권력, 성공. 그게 다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느 현장에 갈 때에 어느 만남을 갈 때에 어느 장소를 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에요. 사탄과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예요 그래서 영접의 열두 가지 의미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영접 안에 이 열두 가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그 구원파 박옥수가 뭐라 고 얘기하냐면요. 그 구원파들은요,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영접했느냐? 그거 모르면 그 구원받은 그 날과 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 날을 기억하는 거는요. 필요하죠. 좋습니다. 근데 그 날과 시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다. 그건요. 완전 헛소리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언제 영접했는지 딱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이건 좀못태 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딱 언제 몇날몇월몇일몇 몇몇몇 시에 영접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하면서 접하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영접기도를 따라 한것 같아요. 그밖에 몰라요 저는. 그럼 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뭐죠? 구원의 증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악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못 합니다. 신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영접할 때, 영접 따라하거다 따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나오니까 그분못 따라해요. 아니, 그 앞전까지 다 따라 했는데, 딱그 단어가 나오니까 못 따라, 입이 안 열린대요. 사탄이 자기 입 주둥이를 딱 잡고 있대요. 그만큼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이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만큼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일곱 가지 주셨잖아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기도응답, 천군천사, 흑암결박, 천국시민권, 세계보고마, 237 일곱 가지 축복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방법. 영전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번 2강은 영전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영전 메시지를 좀 어떻게 하면 좀잘할수 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제가 늘꼭 그 방법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좀 참고는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립니다. 어 십자가도 그리고요. 어 저희도 이번에 40일 집중 어 훈련할 때 매일 구원의 길 이제 그리는 거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 한때 어떤 목사님은 뭐그 점집에 가서 절간 앞에 가서 이제 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어 십자가 메시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 물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빛을 비추고 뭐 흑암을 꺾는 의미에서 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오해해가지고 너무 막 그걸 방법적으로 마치 절간에 가서 무속집에 가서 안 믿는 불신자 앞에 가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영접을 안 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뭐 흑암이 안 꺾였고, 그거는요, 굉장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목사님, 뭐, 다 합한, 한 28년 정도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28년 동안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도 메시지 속에서 십자가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렇게 절간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전 메시지 들어본 적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방법적으로 붙잡으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그 기준이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아니라는 그거안한 사람은 다안 한, 이상한 사람이고 뭐 훈련 안 받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잘못된 기준으로 가게 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마침그 몇십 년 전에 우리 막 캠프 바람 불었잖아요. 그 캠프 바람 막 불었을 때 어떤 캠프 팀에서 막 그렇게 메시지를 했거든요. 라합을 찾아라 기생 라합. 그사단이 나오죠. 아그 여수와 의 기생 라합 나오죠 여리고성에 붉은 줄 묶은. 그 기생랍 현장에 그 기생랍 같던 제자를 찾아라 해 가지고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 다 찾아내는 거. 붉은 줄이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말씀 성취를 실제 체험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평신우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붉은 옷 입은 사람, 붉은 색깔. 그럼 붉은 옷안 입으면 기생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방법적인 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 건요.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제 그리면서 또 심지어 뭐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누구 누구야 뭐 너는 뭐 하나님 형상이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이 십자가 메시지를 크게 A4, 뭐, A4가 아니고 큰 종이에다가 그걸 딱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성경구절을 막 빼곡하게 막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막 성경구절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적으면 막두 시간, 뭐 심지어 3 시간까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심하면 뭐 하루에 한번 이상, 뭐두 번, 심지어 막세 번까지도 막. 물론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뭔가 방법이 되고, 그게 뭔가 기준이 되면, 그건 잘못된 시작입니다.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성령충만 안한 겁니까?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 안 그렸기 때문에 사탄과 재앙이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막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메시지,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구원의 길, 길입니다. 길은 뭐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훈련 차원에서 치유 차원에서 사는 건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그러지 않고 계속 나에게만 머무는 거, 나에게만 현장은 전혀 안 가고 불신 영혼은 전혀 안 만나고 오직 나에게만 내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내 과거 나만 붙잡고 계속 그 십자가 말씀에 붙잡고 있으면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말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틀렸다 그말 절대 아닙니다 필요해요 저희 대교구도 했습니다 이번에 40일 집중 5주 동안 하면서 매일 그거 했어요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영전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혼 구원, 생명의 역사,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영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권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물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과 십자가 메시지를 하고 또 각인시키고 기도하는 거,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너무 치중하거나 거기에 너무 빠져있거나 거기에 너무 잡혀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즉, 사모늘을 통해서 강남 말씀 중심으로 기도수첩 중심으로 그렇게 사모늘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되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영전 메시지를 나에게 각인 시켜야 되잖아요. 뿌리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성구도 암송하고 적고. 녹취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이제는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현장으로 지금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사탄과 재앙과 저주권세 속에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말로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인,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 저도 예전에 즐겨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분야에 적어도 5년, 10년, 심지어 뭐 23년, 29년 그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눈을 감고도 할수 있을 만큼 완전히 능숙하게 숙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반복 지속입니다. 달인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접 메시지 쉽게 말뭐 영접의 달인 <laughs> 말이 좀 이상한데 영접의 달인이 되려면요 결국 현장입니다 현장 가야 돼요 현장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학부에서 그 7년 동안 사역할 때 방학 때마다 아이들 영접 워크샵이라 그래가지고 영접 메시지 훈련을 시켰어요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마다 기수별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할때 이제 몇주 동안 훈련 시키고 맨 마지막 주차에는요 아이들 데리고 나갑니다 저 영등포역 또, 서울역, 가까운 뭐, 김포공항, 이런 데 데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실제 이제 영접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영접 메시지 하도록. 근데 어떤 랩몬트가늘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그 접촉점, 첫마디를 뭐로 꺼내야 되고, 말을 어떻게 붙여야 되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고, 거기 아이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답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냥 부딪혀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애가 이제 돌이 지났거든요. 돌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돌 지나면서 걷거든요. 늦어도. 그돌 지났는데도 애가 걷지를 않으니까 너무 막 걱정돼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막 심각하게 질문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아직 걷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님, 인간은 반드시 두 발로 걷습니다. 맞죠? 좀 빠르고 늦을 뿐이지, 사람은두 발로 직립보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돼 있다니까요? 수영 어떻게 하느냐? 전 수영 잘못 하거든요. 수영은요, 물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매일 책으로만 막, 책으로 막 수영에 원리, 수영의 근본, 수영의 무슨 관련된 모든 책, 서적 다 사가지고 몇년 동안 책만 읽어, 수영관 간책만 읽어.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막 수영은 접영부터 할까, 배영부터 할까, 자유형부터 할까. 물론 수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지만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에 일단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니, 목사님 무조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예, 물론 물에 처음 들어가면 물 먹기도 하고, 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코에 물 들어가고, 심지어 막뭐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좀 지나면요, 어쨌든 뜹니다. 뜨고 수영하게 돼 있어요. 물에 들어가 보면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물을 안 들어가 보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수영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을 교회가 시작하면서, 다락방 접하면서요. 달방 접하자 마자그 초창기에 뭐 했냐면요. 주일 날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그 고등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공원에 나가서 찬양 전도했어요. 찬양 전도. 매주 일마다 7시에.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잠깐 이제 간단하게 김밥하고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가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하고 형들하고. 그 그큰 공원이 있습니다. 제일 큰 공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음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가서 주변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영접 1대1 전도하는 거예요. 멘토맨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 참여했어요. 그맨 처음 나갈 때는요 막 얼마나 떨리고 막 심장이 냐막 쿵쿵쿵 뛰다 제가 원래 막 남한테 말 걸고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라서요. 그 처음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그몇달 전부터 막 십자가 메시지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도요. 막상 딱 첫마디 막 하얀 백지장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 말하다 못하고 못하고 집에 돌아올땐또 스스로 막 자책하고, 허, 바보같이. 왜말 한마디 못했을까? 내가 왜이 복음 못했을까? 막 일주일 내내 막 스스로 자책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첫 마디를 꺼내서 영접 메시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접 메시지 하면서도 제가 뭔말 했는지 기억이 안날 만큼 막 행수수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이 영접하겠대요. 따라하겠대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영접 메시지를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막 쫙쫙, 청상 뉴스처럼 막쭉 해도 할땐 영접 안 하더니, 이말 했다, 저말 했다, 막막 막 정신없이 막시은땀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영접하겠다는 거요. 예그 저희 첫 번째 영접 현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계속 찬양전도 매주일마다 나갔고요. 또 대학교 가서는, 비록 뭐 1년밖에 한국에 있는 대학을 안 다녔지만은, 그 대학교 1학년 동안 선배들하고 미션홈 하면서, 수업 마치고는요, 그 대학 캠퍼스에 일대일 전도, 캠퍼스 전도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고요. 또 군에 가서는요, 한 1년 동안 또 군정병으로 하게 돼가지고, 많은 군인들 군 현장, 군 예배 속에서 영접. 뭐 미국 유학 가서는요, 7년 동안 그 다민족 현장, l a 니까그 다민족 현장에서 차양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일대일 전도 하면서 많은 영접의 역사들 보고. 그렇게 제가 쭉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다음 뭐 교육자 됐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교육자 됐으면 뭐 이거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교육자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랩룬트들저대학부때 저 아이들 훈련시킬 때그한명랩룬트가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에게 영전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예언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EBS 했으니까 교회 온세 가족은 붙여주니까 EBS한테 만나게 해서 영접 메시지 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해봤대요. 그거 말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불신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 직접 불신자에게 영접 메시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요. 그 비단 그 랩런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랩런트들이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 메시지 물론 외우고 그리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 다 해놓고 이거 현장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영접의 길입니까? 누구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누구 위해 지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지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현장은 전혀 안 가고. 불신자들은 전혀 안 만나고 오직 내 문제, 내 상처, 내 아픔, 그거 붙잡고 계속 그거만 한다. 저는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그건 그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목마른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고 빈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영전 메시지를 가지고 어, 사실적인 생명과 영접 운동의 역사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데 영접 메시지가 나에게 개인화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아까 뭐 달인, 영접의 달인, 영접 메시지를 숙달하고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 만큼 좋은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보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돼. 여러분이 영어 단어 아무리 외우고 영어 문장 막 수백 가지 문장, 수백 개 영어 단어 다 외워도요, 실제 외국인 만나서 대화 안 해보면요, 입안 열립니다. 머릿속에선 영어 단어 문장 막 돌아가도 입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영어 단어 잘 몰라. 영어 문장 구조, 뭐 주어, 동사, 형용사 이런 거잘 몰라. 근데 처음부터 현장에서 외국인들하고 말부터 배운 사람은요 입이 완전 트여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해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개인 규례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영접 운동에 대한 개인 규례. 그러니까 영접 운동에 대한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 또 지역의 현장.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만남 속에서 분명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또 대상자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정해서 여러분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그러니까 하면 전도 대상자 리스트인 거죠 그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정식이도 할 때에 사문을 할 때에 기도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규례가 필요합니다. 실천.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실천이냐. 내가 어쨌든 매일 한명 이상에게 내가 이 영접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접은 안 시켜도 돼요. 영접시키려면 부담되잖아. 영접은 놔두고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 없습니다.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걸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쨌든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내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내가 영전 메시지 한다. 그 실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그 권사님이요. 딱 이걸 본인의 규례로 잡아. 내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5분 이상 무조건 대화하면 이 사람 문명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알고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5분 이상만 되면. 그 심지어 목사님을 어떤 다른 교회 기존 목사님 만났을 때도요 5분 정도 늦게 대화하니까 목사님한테도 이 권사님이 복음 메시지 선포하더라니까요 뭐 실제 목사님도 영적기도 따라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명 내가 영적 물론 꼭 이대로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단 규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의식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사람은 자꾸 부담을 느끼면요 생각을 한다니까요 못하지만은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상대방이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가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300명 영접운동, 그거 있었잖아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300명 정도 영접하려면요, 최소한 한 1000명 정도에게는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에게 복음 선포해서 그 사람이 다 영접한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영접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천명 이상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속에 한 300명 정도 영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 명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한 3년 동안요, 정말 한번 결단하고 내가 개인 규례 딱 만들어서요, 한 3년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 명?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천 명에만 복음 전해 보면요, 영전 메시지 달인됩니다. 도사됩니다. 왜? 그 천명 안에는요, 다양한 대상자,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병자,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 길거리, 떠들중이 모든 사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명 넘어 서버리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대상자,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대상자에게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그 시간표에 맞게끔 이 영전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벌써 숙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없이 뭐 영전 메시지 사실 뭐 여러분이 더잘 그리는데 뭐제 강의 뭐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제가 온 이거,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영접 너무 중요하고, 원죄를 해결하고,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너무 중요한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접이 사실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한다. 난뭐 준비가 잘안 됐다. 아직까지 영접 메시지가 좀 어? 어렵다. 뭐잘 이렇게 능숙하게 잘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난 처음 본 사람한테 막말 걸고 얘기 걸고 난거 죽어도 못한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코로나 시대입니다. 비대면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 이거 여러분 먼저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누리면 이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결국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 삼원을. 이 사모늘을 여러분이 조금만 회복하고 누리면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문도 열어주십니다 이걸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을 주세요 만남 만남을 통해서 뭐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문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만남을 주십니다. 언제요?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영적 집중 속에 있을 때, 내가 말씀과 언약 속에 누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40일 대교고 40일 집중하면서요 이런 응답들이요 어마어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이름 적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6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뭐, 무기력증에 빠졌다 또 평상시에 막 교회 기억자도 못 꺼내고, 막 교회 얘기 꺼내려고 그러면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학을 떼던 학창 친구가요, 영접 메시지 듣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요 그게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만 집중했는데도 이런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온라인 초청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응답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과 생명의 역사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되죠?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내가 어떤 누림 속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와 누림 속에 있으면 거기서 오는 응답과 만남은요, 생명은요, 반드시 지속됩니다. 그 지속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즉, 다섯 기초의 시작이 되는 다락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섯 기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팀서야.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니까, 거꾸로 뭐 지규위를 하더라도, 미션홈을 하더라도, 그 지규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미션홈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 이게 바탕이 없으니까.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과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직 시스템 잘 갖춰도요, 내용이 없으면요, 그건요,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초대회는요 내용을 먼저 갖춘 거예요, 내용.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용. 절대 빼앗기지 않는 내용.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위에서 가장 정확하게 다락방, 팀사역, 다섯 기초가 딱 쌓이니까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저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이, 다섯 기초. 그, 저가 뭐, 제 수준에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저는, 어쨌든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구역과 교구, 지역, 기관, 부서에서, 정말 이 다섯 가지 기초의 응답.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걸 통해서 그 시작이 되는 생명운동, 영접운동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고,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반 2기 또 기초반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창세기 3장과 정신문제 영적문제 가운데 답이 없이 고통과 시달림과 또 방황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생명 운동 증인으로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